DBI 대기입니다. 쉽지가 않죠. 어제 다시금 29거래일 고점을 형성해 줬기 때문에 야, 추세 부분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기준이 됐단 말이죠. 어제 기준에 이제 또 외국인 기관 쌍끌이를 잡아줬고 또 개인들이 36만 5천 주면 거의 뭐 1%에 가까운 0.8% 수준의 편입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일자별에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15만 주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 이외 수급까지 해서 30만 주대 물량을 뺏어가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오늘 그 프로그램 매도 이외에 추가적인 매도가 있을지 아니면 이제 매수위의 기준으로 형성을 해줄지, 그럼 뭐 마감 이후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DBI텍의 지금 위치는 제 판단할 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귀의 기준을 놓고 볼수 있다는 거죠. 없으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언짢으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비중을 이제 채우시거나 확대를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세를 띠고 들어 올려주면 더 좋습니다만, 오늘처럼 이제 좀 과하게 뭐 4%씩 이렇게 밀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또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수급 범위가 여태 이제 다른 쪽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가 좀 확대될런지 뭐 여러 가지. 어찌됐든 요 기준의 흐름에서 한번 들여다보면은 일단 누적 수급 범위를 놓고 보셔야죠. 그래서 지난 6월 1일부터로 기준 잡아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적적으로 어제까지 놓고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물량 470만 주면 10%를 월등히 넘겼죠. 10%를 넘기는 물량을 참 DBI텍 같은 경우는 아주 고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특정 창구 한 군데만 의지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주 고르게 잘 들어오고 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여러 군데서 또 같이 들어오다 보면은 이쪽 저쪽에서 또 차익 실현 욕구가 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것은 크게 뭐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그거는 손바뀜이 나오는 거니까. 전체 뭐 기타 외국인까지도 전부 다 매수예요. 개인들 빼고는 개인들의 물량이 뺏겨진 거 빼고는 전부 매수입니다. 근데 이두달 동안에 두 달도 안 됐죠. 한달 보름 동안에 이러한 그 강한 매수가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매수 평균 단가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계속 숨바뀜이 있을 거예요. 여러 군데서 들어오니까. 한 군데서 들어왔다면, 뭐, 걔네들이 공매도 상환한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군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공매도 상환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이제 숨바뀜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그 이쪽이 많이 미끄러지면 갖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미끄러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충분히 편입 기준.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편입을 잡을 거냐? 지금부터 막 계속 잡을 거냐? 아니면 바닥 인식을 좀 잡히는 구간에서 잡을 거냐? 일단 충분히 가격 매립은 나와요, 일단. 그래서 매집 동향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DBI텍의 경우가 일단은 매수 평균 단가의 기준이 외국인 기관 쌍끌이니까 양쪽 평균을 보면은 이제 거의 뭐 6만 원에 육박해요. 5만 9천 원대. 그렇게 해서 외국인은 6만 원, 기관은 5만 9천 원 수준. 그럼 5만 9,500원 정도가 평균 단가 되겠죠. 거의 뭐 6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6만 원 대비해서 지금 프리미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상당히 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프리미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그 얼마큼의 물량이 떠넘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큼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또 이게 뭐 공매도 성향이 됐든 그 기준이 얼마큼으로 잡혀질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가격대 기준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지금 가격대 기준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뭐 한글 파일에 제차 이제 기준 좀 잡아서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일단은 DBI텍 부분에 기존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한번 다시 끄집어내 볼게요. 인터파크가 있고 그다음에 한샘이 있고 그다음에 LNF가 있고 LNF도 어제 손바뀜 수급이라 나쁘지 않아요. 좀 조정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화된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의 기준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되고, 카카오 게임즈도 일단은 냅둬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카카오 게임즈도 긍정적인 시각 쪽으로 시세를 맞춰서 들여다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의 DB 하이텍을 아예 별도로 잘라놓고 새로운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서 전략 기준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DB 하이텍의 이 정도 범위라면은 매집된 거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추가 눌림폭이 나온다 하면은 더 편입 기준 잡는다고 치고 이 기준에서 문자 사인을 한번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하죠? 하루에 4% 변동이라는 거, 2,700원의 변동이라는 거 과도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DB 하이텍 문자 먼저 발송을 해드리고 전략 잡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 지금 63,400원에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5% 추가 15%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15% 편입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눌림폭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 확대해서 20% 신규 편입하시는 분들 20%꽉 채우는 걸로 기준 잡을게요. 6월부터 10% 매집 6월 이후 11% 수준이죠. 약 11%. 약11% 쌍끌이면서.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매도나 대차 상환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손바뀜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정범위 잡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DB 하이텍은 이제 15일 기준에 설정 범위 잡아드리면 DB 하이텍 이렇게 스윙 20% DB 하이텍 전략 15년 16일이죠. 오늘 16일 09시 30분 기준에서 전략 잡고 그다음에 이제 매직 계산기도 이제 DB 하이텍 쪽으로 띄워놓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보기 드물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특히 기관들의 이제 기관에 매수가 고르게 분포돼 있어요. 어느 쪽에서 차익 실현한다 할지라도 어느 쪽 다른 쪽에서는 또 편입의 기준을 잡고 있을 테니까 여러 군데서니까 손바뀜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그리고 시각이 다 같이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그럼 더 채울 수 있는 비중이 된다라는 거고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강화 기간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바운더리 시장 진입 또 확장 진입 및 사업 확장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전체 눌림 조정으로 한동안 동반 약세를 연출했던 종목입니다. 그 흐름을 이겨내고 탄력적 시세를 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추가적인 매수세, 추가적인 매수 강도 확대,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기준에 편입 물량을 다시금 놓고 보시게 되면은 개인들이 474만 주를 뺏겼어요. 474만 주, 약 474만 주.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지분으로 나눠주면 474만 주 나누기 4,440만 주니까 10.7% 정도, 10.68% 정도를 매수를 했고, 평균 단가가 대략 이렇게 59,500원 정도. 근데 이제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에 59,500원 평균 단가 기준인데, 이 부분의 흐름은 매집 목표 주가가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07월 16일 금요일 특정 창구의 매도, 즉 JP모건 창구 및 프로그램 매도, 그죠? 특정 창구 뭐 신한도 될 수가 있고 한투가 될수 있고 뭐 여러 군데 포함되어 있는데, JP 모건 및 UBS 창구 등 외국계 창구 및 국내 창구도 이제 사실 신한 같은 경우가 좀 특정 창구의 기준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 매도가 형성되면서 과한 조정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0위, 그리고 8인치 웨이퍼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 PBR은 3.51배, 그리고 PER은 10배 이하 수준,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IT 업황 기준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성을 일단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2022년까지는 일단 비메모리 공급 부분 장기화로 인한 실적 개선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2분기 컨센서스도 이제 계속 상향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방송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DBI텍 그 보고서 내용 정리해 주신 내용 그거 다시 한번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그 보고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좀 올려드렸는데, 뉴스 기사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증권사 가셔서 보고서를 갖고 오셔도 되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실적 그 컨센서스는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2조 8천억짜리 종목인데 내년 순이익이 2조 9천억이에요. PER이 10배 미만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기술주 기준에서는 저평가 상태 기준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이제 다소 이제 제한적인, 우리 욕심 내는 것만큼 300만 주씩 팡팡 터져야 되는데, 단기 변동성을 기대하기에는 거래대금이 아직까지는 다소 제한적인 만큼 환급성에 대한 부담성이 있다. 있다는 점 때문에 공격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편입 비중 조절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추세 매매 기준에서는 OMA 거래량 이동 평균, OMA 20MA,
우선 충분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 가능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아니죠. 이제 이번 주에 어찌됐건 100만 주 단위의 거래 양을 계속 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추가 재편입의 경우 6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편입 기준으로 그리고 시세 분출이 형성이 될 경우 단기 거래량 수반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거래량 300만 주 이상 거래대금 2천억 이상 수반 시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기대 가능합니다. 추세 매매의 기준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5MA, 20MA 평균치를 일본 기준에서 들여다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게 됐을 때 대략적으로 150만 주에서 200만 주, OMA는 이제 다시 하향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최소 150에서 200만 주, 일봉 거래량 OMA, 20MA 기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점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 기준에 이제 매직 계산기 같이 끊어서 놓고 보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미끄러질지는 이제 예단하기는 어렵죠. 이제 계속 밀고 내려오고 차익 실현 범위가 그들이 차익 실현 또 혹은 공매도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매직 계산기 부분을 이제 설정해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최근 그 6월 이후로 기준을 잡으면 이제 5만 5천 원 정도 수준의 이제 편입 기준점 설정 범위를 좀 놓고 보고 만약에 이제 그 물량에 대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를 나는 표출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5만 5천 원 편입이 되셨다고 기준을 잡고 꼭 차익 실현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5% 범위 마지노선을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부분이 일단은 오늘 일부 실려 있어요. 이왕이면 꼬리 달고 돌리면서 이제 거래량 실린 뭐 150만 주에서 200만 주일일 거래 기준에 이제 5M에 20M에 거래량 실려 놓고 양봉은 아니더라도 꼬리라도 이제 절반 달아 놓고 마무리되어 주면 더 좋죠. 그리고 이제 거래가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비정적으로 많은 거래가 아니면 되는 거니까 일정 범위에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주면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편입 기준은
고가를 다시 돌리면 뭐 힘의 세기가 세진 거니까 고가, 저가 뭐 2분의 1, 3분의 1 돌릴 때 전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투자 성향에 맞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난 떨어지는 칼날은 싫다. 돌려주면은 2분의 1 돌려주면 그때 사겠다. 혹은 저점 대비 2%. 근데 얘는 변동성이 작은 거니까 지금 뭐 10% 이렇게 막 미끄러져 내려갈 때 2% 돌리거나 뭐 고점 막 14% 찍고 아시아나항공처럼 꼬리 달고 내려올 때 되돌림의 흐름. 그럴 때 이제 기준을 바닥 대비 이제 2% 또 3% 되돌릴 때 들어간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절반을 되돌리면 들어간다의 기준이 맞죠. 만약에 반등의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신다면 그렇게 놓고 보시고 5분봉 기준에서는 이제 원래 1봉 기준의 거래량을 놓고 보는 게 맞는데 오늘 이제 일단은 거래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의 그 주가 눌림폭의 기준이니까 5분봉도 보겠습니다. 어휴. 저점을 또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가격에서든 이제는 가격 매립이 이제 충분히 부각되는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편입 기준 설정 범위의 절반 라인 정도, 저가의 절반 라인 정도가 64,100원인데 아까 그 저가가 63,000원일 때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였어요. 그래서 63,000원일 때 저가 기준에 2분의 1이 64,100원이다. 여기를 이제 거래량을 수반시켜주고 돌려야 된다라는 거고 3분의 1 지점이 64,500원 정도 형성이 됩니다. 오늘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월요일날 바로 시세가 세게 나와야 된다. 그걸 기대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의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부분은 일단 최소 범위의 거래량을 10만 주 돌려질 때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떨어져 내려올 때는 거래량에 대한 의미는 없어요. 저점으로 편입을 잡는 기준이라면. 한옥가가 더 낮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하고 추가 편입은 말도 안 되게 뭐 6만 원 공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강도 있게 이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기준점 분봉의 기준점을 설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외직 개선 관련된 편입의 기준점 설정 범위 가져갈게요. 5분봉 기준 거래량 10만주 그렇게 하면서 24,100원 및 고점 64,100원이죠. 죄송합니다. 64,100원 및 65,200원 재돌파 확인 그리고 저점 편입 가능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요 기준을 이제 설정을 해서 디베이트에게 기준점 15시 15일 09시 46분 조금 전에 이제 잘라놓은 매직 계산기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09시 41분 기준에 대응 전략 외국인 기간 요거는 아까 그 위에 거고 똑같나요? 오케이 외국인 기간 매집 기준에 10.67이었나요? 위에 있는 내용이 중복된 내용이니까 빼죠. 빼놓고 매집 목표 주가 설정을 75,000원으로 잡아놓고 현재가가 63,300원 아까 캡쳐놓은 해놓은 기준이 63,300원입니다. 그게 이제 마이너스 4.38이에요. 4.38%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그 기준에 2조 8,104억원으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바로 직전에 이제 설정해 드릴 때 하고 대비해서 95만 9,325주 거래대금은 613억원 그리고 고점 기준이
65,200원 약보합권 수준이었는데 마이너스 1.5로 1.51. 기준 차익 실현 범위는 저점 편입 물량의 경우에만 고점 대비 이제 5% 조정을 받았을 때 61,900원 그렇게 해서 61,500원의 기준을 잡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고점 돌파의 기준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합니다. 매집 단가 대비해서 과도하니까 저가 기준에 3분의 1 지점을 64,500원. 그리고 64,100원. 그리고 눌림목 기준에 이제 시가와 저가 부분이 65,200원과 뭐 저가 부분까지. 시가는 의미가 없죠. 그 시가 최고가니까. 저가 당일 저가 편입가는 의미 있는 기준 거래량을 5분봉 기준에 5분봉 거래량 10만 주 최소 거래량 1봉 상에 5MA, 20MA 150만 주에서 200만 주 일량 충족 및 캔들 양봉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녹화 시간이 어차피 더 길어져 버렸어요. 더 길어져서 이제 한 번에 못 올리고 압축을 해서 좀 올려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일주 월봉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봉 기준의 흐름이 일단은 이제 거래대금 부분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일정 범위 이제 거래대금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주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렇게 해서 최소 범위 이제 뭐 1,000만 주 정도만 돼도 추세 매매에 있어서는 나쁘진 않고요. 변동성 매매 기준을 무조건 잡아서 뭐 2,000억이 꼭 터져야 된다 이런 거는 말 그대로 단기 공략의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거죠. 거래량 기준에서 이제 300만 주의 기준과 그리고 150에서 200만 주 정도 그 사이 그 정도 되면 이제 5MA, 20MA 거래량이 되니까요. 요 정도의 거래량이 실리고 흐름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기관들도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다 매수죠. 그러니까 그 흐름이 시각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특정 창구에 매도가 나올 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가에 편입하고 싶지 막 그냥 주가를 들어올리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이거 저가에 살수 있겠는데 계속 밑으로 때려주네 라고 해서 이제 그 매수 강도가 간헐적으로 더 들어온다면 하방 경직성은 뭐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 수준에서 계속 형성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 기준에서 추세 범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주봉의 흐름에서도 이제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앞전 기준의 흐름에서 지난 10월 말에 바닥 찍고 IT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띨 때, 그때 흐름에서부터 이제 쭉 연동돼 있는 흐름. 거기에 일단은 뭐 거래량이 어찌됐건 살아나주고 있는 가운데서 윗꼬리가 좀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이제 거래량 실리고 양봉의 흐름 기준 잡히면 되니까요. 그래서 앞전 고점을 일단 넘겨놨잖아요. 몸통의 고점 또 꼬리의 고점까지도 주요한 구간을 일단 한 차례 넘겨놓은 거고 매직 개선기 신호도 좋고 거래대금도 일정 범위 실려 있고 그렇다면은 주봉 기준에서 이 추세 범위도 결코 약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봉 기준에서 이런 흐름 그리고 마찬가지로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 놓고 보실 때 월봉에서 이제 최대 거래 기준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보시고 장사 이래 뭐 여러 가지 뭐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장사 이래 그 시가총액 규모도 바뀌었을 거고요. 어찌됐건 거래대금이 가장 크게 형성돼 있는 가운데서의 추세 강화이기 때문에 저고점의 흐름들을 당연히
뚫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저 정도 기준에 이제 명목 가격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까지 뒷받침돼 있고 그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실적의 명분이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창구 동향을 좀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어제까지 기준에서 이제 창구 동향 누적 부분하고 6월 1일부터입니다. 10% 이상 들어온 물량의 누적. 그리고 오늘 순매수 상위 창구 어제까지의 기준 대비 오늘 뭐 어느 쪽에서 얼마큼 매도를 했느냐, 그 기준을 좀 들여다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일 오늘 기준에 주요 거래원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비교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놓고 보시면 일단 JP모건 쪽이 어디에 있나요? JP모건. 어이구, 매수 2위 창구인데 오늘 공격적인 뭐 차익 실현이 될 수도 있고 뭐 공매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신한의 기준도 사실상 순매수는 얼마큼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은 최근 들어서의 수급에서 눈에 띄는 쪽은 일단 아니네, 그죠? 그리고 이제 UBS가 5위권에서 밀려났긴 했습니다만 UBS의 물량 그리고 CLSA가 특정 창구 수급이 있었나요? CLSA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일단은 그러면 6월 이후에 이제 매집안 쪽의 기준에서는 뭐 그닥 공격적으로 난 매도를 하겠다, 차익 실현을 하겠다 하는 쪽은 다소 제한적인 것 같아요. 뭐 삼성이 매도는 얼마큼일지 모르겠어요. 삼성하고 KB가. 근데 삼성이나 KB 쪽이 뭐 수급도 우위 창구로 형성되어 있진 않네요.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주가가 밀린 모습은 고르게 그 매수가 분산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어찌됐건 매수위가 높은 JP모건 쪽에 매물이 좀 나오면서 그리고 UBS 쪽에 매물이 나오면서 실질적인 또 심리적인 면까지 전부 조정의 기준으로 형성을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 기준에서 이제 월요일 기준에 또 혹은 오후장 기준에 어떻게 바뀔지 그 흐름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펀드멘탈은 뒷받침돼 있다. 긍정적이다. 거기에 충분하게 우리의 의견이 아닌 그들의 수급이 유입돼 있고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6월 이후에 10% 이상 매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흐름을 15번째 방 광고 어떻게 막아보세요? 같이 그렇게 해서 전략 부분 올려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